인테리어 협동조합은 홍보가 부족해 입소문으로 장사를 해야 하는 사업자들을 위해 공동 마케팅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라이브 커머스를 적극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를 꾸며 시공 상품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교한 마감 부위까지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방법을 통해 상품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인테리어 기반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조합원이다 보니까 사실은 30년 인테리어를 했어도 늘 새로운 정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어떤 그 자재들이 요즘에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들에서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배우지 못하면 사실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디자인을 하더라도 30년 전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다시 지금까지 써먹는다면 좀 뒤처질 수가 있는데 새로운 이런 트렌드들을 그 분야의 전문가인 저희 조합원 중에는 디자인 쪽으로 대학에 강사로 나가신 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 같은 것들을 조합원들에게 오픈해 준다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주로 많이 담고 있습니다.